안녕하세요, 나무입니다. 제가 피코플레카라의 자수를 놓았는데 이걸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셔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그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자수를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고 되게 어릴 때 중학교 때 가사 시간에 배웠던 거 그리고 좀 어른 돼서 퀼트 할때 조금 했던 거 말고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자수 기법은 유튜브랑 핀터레스트 찾아서 배운 걸로 하는 거라서 제가 하는 방법이 자수를 하시는 분들하고 다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한네 가지 자수를 놨는데 제 생각에는 이 장미를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미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가 사용한 실은 애플톤즈라는 실을 사용했고 울실 검색하니까 이 실이 나와서 동대문 종합시장 갔을 때 지하에서 마음에 드는 색을 일단 여러 개를 구입한 다음에 여기 뜬 거에 색깔 맞춰서 구입한 것 중에서 색깔 맞춰서 자수를 놨고요. 이 도안은 핀터레스트의 여러 이미지 참고해서 제가 그려서 했어요. 기법은 뭐 이렇게 특별히 어려운 거는 여기 장미, 그다음에 프렌치 너트 스티치인가 봐요. 뭐 기법이랄 것도 없는데 네, 하여튼 요 장미를 놨고요. 제가 자수실 외에 쓴게 여기 펜, 수성펜. 이걸 원단에다 그리고 나중에 물 묻히면 지워지는 펜인데 파란색 있고 갈색도 있더라고요. 요 색을 요걸 사용했고요. 바늘은 여기 자수실 판매하는 곳에서 5개짜리 샀거든요. 2,000원 정도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필요한 부재재는 이렇게 있고, 여기에 필요한 색을 우선 추려볼게요. 요 색으로 자수를 놔볼게요. 이건 지금 애기 어린이 사이즈고, 어린이 사이즈에만 자수를 놨었고, 어른 사이즈에도 한번 놔볼게요. 이폭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냥 요거 그대로 여기다 해도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게 색이 연해서 이 진한 거에는 한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일단 실을 추려볼게요. 필요한 실은. 아, 그리고 이거는 제가 퀼트 배우고 나서 아니야, 퀼트는 2000년 초반, 2002, 3년쯤에 포천에 시골에 있을 때 배웠고, 이건 제가 나중에 콘삽 할때 2010년 지나서 콘삽 팔던 것 중에 린넨 실이 있어서 그걸로 이거 만들어서 수 놨던 건데, 뭐, 요 정도만 했었어요. 취미로 그냥 어쩌다 한번. 아, 이게 프렌치 너트 스티치, 그리고 이건 뭐지? 무슨 스티치지? 네, 아무튼 이건 K는 니트리의 K입니다. 이거 놓은 이후로 처음 이거 해본 거예요. 이걸 지금 자수실 케이스로 쓰고 있습니다. 필요한 색을 먼저 이게 아닌데 206 754 203 그다음에 이거, 그다음에 이거, 그다음에 이거 이렇게 필요한데 제가 썼던 자수 놓고 남은 걸 여기다 감아놨어요. 이게 아마 이거 바늘 이거 케이스 뒤에 있었던 종이일 거예요. 그래서 남은 실을 여기 가위집을 내서 여기다 이렇게 끼워서 감아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쓸수 있는 색이, 이거, 색이네요. 그래서 우선
자수 놓을 자리에 여기 위치를 얘로 표시해야 되는데요. 큰 동그라미, 얘보다 작은 거, 제일 작은 거를 삼각형 모양 되게 위치를 잡아주면 돼요. 이게 위치를 잡으려고 하는 거니까 이게 표시가 될란가? 되나? 그 다음에 살짝 작게 조금 더 작게 얘랑 비교했을 때 하면 될것 같아요. 얘가 너무 큰가? 네, 이렇게 하고 저는 이거 여기 있는 거 색깔 여러 개를 그냥 꽂아서 썼거든요. 여기 해볼게요. 제가 하는 방법이 자수 하시는 분들하고 정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리고 자수 놓는 분들은 매듭 많이 생기는 거 싫어한다고 저는 들었는데, 저는 그냥 다 매듭 만들어서 했거든요. 왜안 들어가지? 저는 다두 겹으로 사용했어요. 모자랄 것 같기도 하고. 이건 퀼트 할때 배운 매듭법인데, 여기 바늘에 잡고, 한 번, 두번 감아서, 이렇게 꽉 잡고, 바늘을 쭉 빼면 돼요. 근데 자수 놓을 때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 그냥 전 매듭 짓는 데 의의가 있어서. 하고, 지금 이 장미, 이 스티치를, 뭐더라? 우븐 로즈 스티치라고 한 것도 있고, 스파이럴? 스파이더? 이 부르는 이름이 되게 여러 가지더라고요. 스파이더 웹 스티치라고도 하고, 우븐 플라워 스티치. 이름이 되게 여러 가지더라고요. 우븐 로즈, 뭐. 어쨌거나. 이 방법으로 할 건데요. 저는, 그리고 이게 뜨개는 원단하고 달라서 이 펴물이 되게 성글어요. 그래서 바늘을 꽂을 때 잘못하면 이그 코와 코 사이로 공간을 하면 얘가 그냥 이렇게 매듭 쑥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실에 걸쳐지게 가운데 이렇게 해서 요 원의 중간에 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저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각형을 선을 5개를 만들어 줘야 돼요. 너무 당기면 편물이 오그라드니까 너무 당겨지지 않게. 그리고 이게 막 정오각형은 아니어도 될것 같아요. 자수가 어차피 핸드메이드니까.
그리고 주의할 게 이게 이것도 우리고 이 편물도 우리잖아요. 그래서 얘가 잘 엉겨서 이게 나는 뺐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뒤에 뭉쳐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뒷면을 항상 보면서 실을 정리하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선이 다섯 개가 생기면 제일 가운데로 와서 여기가 제일 중요하면서 제일 쉬운 부분인데요. 여기 바늘 귀 부분을 얘를 건너 건너 지금 다섯 개인데 하나를 밑으로 들어갔으면 하나 그다음 거 건너뛰고 밑으로 이렇게 그냥 빙글빙글 돌아가면 돼요. 얘 건너뛰고 밑으로 얘 건너뛰고 밑으로. 그리고 이게 홀수기 때문에 계속 어긋나면서 가마지거든요. 얘를 그냥 반복하면 돼요. 내가 원하는 도톰함이 될 때까지 너무 당겨지지 않게. 이거 자수하시는 분들이 보면 얼마나 우스울지 모르겠네. 그래서 이걸 그냥 계속 계속 반복하면 돼요. 내가 원하는 통통함이 될 때까지. 실이 모자랄 것 같아요. 어떡하지? 괜히 짜투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원하는 여기 지금 끝이 보이잖아요. 이게 보이지 않을 만큼 꽉 채워서 이 장미를 만들면 돼요. 저는 만약에 다 했다고 치면 제일 가운데로 와서 여기로 와서 이렇게 매듭 짓고 제가 실 너무 조금 남겼는데 매듭 이렇게 묶어서 짓고 그냥 끝냈어요. 자수하시는 분들이 매듭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아무튼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개를 만들면 돼요. 세개 만들어 볼게요. 네, 실을 다시 연결해서 나머지를 채웠어요. 이 정도? 이게 얼마큼 감을지는 그냥 자기가 정하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어떤 분거 보면 여기를 한 번씩 이렇게 둘레를 마감을 해줬는데 전 그냥 가운데로 와서 이렇게 한번 한 땀을 떠줘야 얘가 덜 땡겨지더라고요. 여기서 바로 매듭을 지으면 마지막에 한 이파리가 쭉 당겨져서 한 땀을 뜨고 그냥 매듭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제일 큰거 하나 끝났고 다음 게 분홍. 이게 자수실 실이 어디 갔지? 이게 속에서 당겼을 때잘 나오는 게 있고 두 가닥이 보이는데 속에 있는 걸 당겨야 잘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잘안 나오네. 그리고 이게 뭉쳐서 훅 나오더라고요.
애들이 막 이렇게 돼요. 근데 그냥 합니다. 두 번째 거는 이쪽. 이렇게 하면 안 돼. 너무 삐뚤어졌네. 너무 떨어진 것 같은데. 처음엔 되게 부들부들 떨면서 했거든요. 틀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근데 틀리면 뜯어내고 다시 하면 되고요. 뭐 그냥 삐뚤삐뚤 해도 그게 또 그거대로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금은 막 하고 있어요. 너무 당겨지지 않게만 주의하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이 길이도 막 들쑥날쑥인데, 뭐, 핸드메이드니까. 그냥 막 합니다. 이 스티치가 제일 쉬운 것 같아요. 해보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쉬운 거에 비해서 크기도 크고 좀 자수 같구나 싶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짧게 하면 이게 속에 숨는데 그래도 그냥 위치 찾아서 이 정도면 되겠죠? 하고 얘를 모양을 좀 만져줘야 돼요.
세 번째 거. 여기 요쪽에 있는 거는 얘보다 좀 작고 얘보다 살짝 크게 했었는데 비슷한가? 밑에다가 그다음에 이파리. 진한 색은 이쪽에 두 개, 여기 한개 있는데요. 색깔 뭐꼭 이대로 안 하셔도 되고, 진한 색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셔도 되고,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실을 너무 길게. 제가 큰 잎, 여기 얘네 두 개가 조금 큰 잎인데요. 큰 잎을 놓을 때는 잎을 놓을 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놓고요. 작은 잎은 그냥 이렇게 세 땀으로 했어요. 작은 요런 작은 잎들은 다세 땀, 큰 잎도 그렇게 이렇게까지 많이 하진 않았는데 이렇게 교차시켜서 여러 번 하고 끝냈어요. 여기에 큰잎두개 넣을 거니까.
정말 근본 없이 하는 자수라서 이걸 설명하기도 민망하지만 그냥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만 이렇게 작은 잎들은 이렇게 3담 정도만 했고요. 큰 잎은 조금 더. 이게 울실이라서 미끄럽지가 않으니까 잘 뭉치더라고요. 정도? 아니, 한번더 할까? 네, 이파리 하나. 그다음에 여기도 요쯤. 바늘 들어갈 때꼭 여기 실 가닥으로 들어가게만 하시면 돼요. 스케치를 하면서 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요 선이 중심선이 이렇게 연결된다 생각하고 그 선을 따라서 놨어요. 처음엔 이게 모양이 너무 이상한 거 아닌가 싶었는데, 다 하고 나면 이게 별로 이상하, 눈에 안,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그런대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막 놓고 있습니다. 하나 놨고, 그 다음에 이쪽에도 큰잎 하나. 아, 처음에 이거 자리 잡기가 힘들었을 때는 중심선을 아예 이렇게 놓고 그걸 따라서 했었어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 요것도 진한 색으로 할까봐요. 실이 많이 남아서. 요건 그냥 3땀짜리로. 이렇게 진한 색 이파리를 끝냈습니다. 이제 연한 색. 연한 색은 다 샛땀으로 했거든요. 샛땀은 별로 어렵지가 않아서 가운데 거 길게 하나 놓고 양 옆으로 짧게 두 개씩 두 땀씩 놔주면 돼요. 가운데 긴 거보다 약간 짧게, 그리고 여기 시작점은 같게 해서 3땀 놓으면 돼요. 이게 무슨 스티치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했어요. 이게 울실이라서 좀 도톰하니까 한 땀씩만 놔도 그냥 이파리 같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살짝 줄기가 있거든요. 이렇게 줄기가 살짝 있어요. 그래서 줄기 한번 만들고 그 다음에 이쪽 옆에 두 개 하면 끝이네요.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이파리는 끝이 났습니다.
장미꽃 가운데 세 이제 프렌치 너트 할 건데요. 가운데 세 개 넣고 그다음에 여기 뜨문뜨문 해 줄 거예요. 가운데 들어와서 바늘에 실을 하나, 둘, 세 번 감고 세 번이나 네 번, 두 번 이렇게 했거든요. 얘들도 똑같이 뭐 세 번, 세 번 이렇게 감은 거 아니고 뭐 얘는 세 개 감고 뭐 세 개, 두, 세 개, 두 번 뭐 세 번, 두 번, 세 번 뭐 이런 식으로 네 번 감은 것도 있고 너무 똑같이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원하는 위치에 뜨문뜨문 프렌치 너트 스티치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얘가 나온 대로 들어가야 예쁘더라고요. 나온 대로 들어가야 예쁜 것 같아요. 하나. 얘는 네 번 감을게요. 얘를 또 너무 바싹 당겨서 당기면 이게 매듭이 너무 작아지니까 너무 당겨지지 않게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전 이게 장미 같기도 한데 이게 너무 크니까 약간 새둥지 같기도 하네요. 세 개, 그 다음에 요 주변에 세 개 넣고 그 다음에 요 안쪽에 두 개. 번씩 너무 작은가? 그 다음에 요쪽에 세 개, 요 여기 세 개. 그 다음에 여기에 세 개. 너무 멀리 갈 때는 이 사이를 이렇게 해서 지나갔어요. 뭔가 이상한데 그냥. 하나 더 놓을까? 실이 많이 남았는데. 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른 거랑 아기꺼 세트로 완성했습니다. 그냥 큰 틀만 따라 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마음대로 하셔도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안 한 걸 수도 있어요. 그냥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실 색상표랑 그냥 전체적인 배치만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제가 언제 또 이걸 수를 놓을지 몰라서 다른 것도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거는 좀작살나무라는 나무가 있어요. 보라색 되게 예쁜 열매인데 요 열매거든요.
공원에 가지치기하고 떨어진 걸 제가 주워온 건데, 요좀 작살남이에요. 예쁘죠? 이 겨자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 제가 사온 실 중에는 보라가 없어서 그냥 와인으로 했어요. 이렇게. 근데, 가운데에 805? 두 가지 색 중에 하나를 가운데 오밀 촘촘하게 가운데에 넣 프렌치 너트를 하고 그다음에 약간 띄엄띄엄띄엄 한 다음에 두 번째 색으로 바깥은 촘촘하게 그리고 그 띄엄 첫 번째 색을 띄엄띄엄 한거 사이에 두 번째 색을 약간 채워 넣는 느낌으로 해서 색이 약간 섞이도록 했거든요. 그리고 네번 감은 프렌치 너트로 위치를 잡고 빈 공간들은 두 개나 세 번씩 해서 빈 공간을 메꿔줬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 색이 사용된 색이 달라요. 이렇게 하고 이파리들은 아까 한 것처럼 큰 이파리들은 여러 번 교체하고 작은 잎들은 그냥 세 땀씩 했고요. 여긴 프렌치 너트 했고 가지는 그냥 한땀한 땀씩 갔어요. 이렇게 양쪽 요거는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걸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초록색 원래는 제가 산국이나 감국을 놓고 싶었는데 그게 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그냥 검색하니까 뭐더라 이름을 까먹었네. 네, 그래서 약간 부케 느낌 나는 건데 이거는 이렇게 해서 여기 이 부분은 연한색으로 촘촘촘촘 하고 약간 띄엄띄엄띄엄 한 다음에 진한 색으로 이 아랫부분 촘촘하고 연한색으로 띄엄띄엄 한거 사이를 메꿔서 자연스럽게 색이 바뀌도록 이렇게 놨고요. 더 촘촘히 하고 싶었는데 이때 좀 약간 귀찮아서 띄엄띄엄 했는데 그런 식으로 연한색에서 진한 색으로 가도록 프렌치 너트 스티치 넣었고 이 진한 색은 그냥 한땀한 땀씩 여기도 여기들은 그냥 다한 땀이에요. 세 땀도 아니고 그냥 한 땀으로 그냥 이렇게 했어요. 여기 리본도 그냥 한땀다두 겹으로 해서 요한 칸에 한 땀씩 여기만 세번 정도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를 놨습니다. 뒤는 엄청 지저분하죠. 이렇게 제가 이걸 따로 영상을 찍을 시간이 안될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사용되는 기법이 뭐 프렌치너트랑 장미 말고는 특별한 기법이 없어서 뭐 별로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좀 겁이 나시면 다른 시험 뛰기 했던 뜨개 편물에 한번 연습해 보시고 여기 플레카라에다가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혹시 망쳐도 실 끊으면 다시 할수 있으니까요. 저 이거 한 세네 번씩 다 풀어서 다시 한 거거든요. 네. 수놓는 거에 너무 겁내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 제 생각으로는 여기 조금 더 요만큼 왔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이상 나무에 근본 없는 자수 넣기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